주일날 보통 토요일날 잠을 잘 자는데 어제 잠을 많이 설쳤어요.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오늘이요. 오늘을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은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노래가요 1966년에 나왔더라고요. 최희준 찐빵. 예. 1966년 아델은 2016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 When We Were Young은 딱 50년 차인데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노래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이 노래가 묵상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떠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그러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어디 이상한 데 도착하면 어떡해요?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같이 답답한 노릇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질문은요 역사의 모든 철학가, 시인들 그리고 인류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최희준 씨는 나그네 길, 하숙생. 제가 하숙생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을까? 근데 트랜슬레이트 잘 안 되더라고요. 나그네는 sojourner.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노래가요. 굉장히 성경적. 예. 그렇죠? sojourner. traveling through. 즉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2절에 가면 2절이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집사님 아셨어요? 벌거숭이 이거? 아시는구나. 나만 몰랐구나.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것도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멋진 표현이죠. 정의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분명히 빈손으로 우리 왔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걸치고 온 사람 없어요.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딱 옷 한 벌. 그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우리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 가는데 학교를 거의 20년을 다니게 돼 있어요. 요즘 문명은요.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한두 해 그냥 재수하고 꿀고 헤매면 20년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학교 다니고 그리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요. 약 40년 일을 해요. 많이 안 하면 한 8시간, 9시간이고요. 많이 하면 12시간, 14시간, 16시간도 해요. 일하다가 학교 다니고 일 끝나면 얼추 70이 다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결혼하고 애들 낳고 부모 되고 가족 꾸미고 애들 키우고 애들 치닥거리하고 애들 장가 보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생 돌아보고 병들고 나이 들고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래요.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디쯤? 저기 가면 한참 낮을 것 같이 뭔가 굉장한 게 기다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2억 마일, 그것도 미국 뉴욕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미국 온 지 딱 40년이 됐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976년에 떠났는데 11월 달, 지금 11월 달이죠, 지금. 예, 11월 달. 근데 지금 2016년 딱 40년.
미국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땐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을.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에는 두 파트가 있는데 첫째는 아주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많은 걸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하고 돈 벌고 놀고 즐겨도 보고 이제껏 왔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 emptiness, 아무리 마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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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 공허함. 또한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약 50년 이제 더 살면서 느끼는 게 가장 아픈 거는 헤어지는 아픔인 것 같아요. 헤어지는 아픔.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과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와 그 다음에 깨어지는 아픔. 그렇죠?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겪은 게 아니고. 그렇죠? 깨어지는 아픔. 가정이 깨지고 우정이 깨지고 신뢰하는 것이 깨지고 의뢰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우리의 마음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울 수 없는 우리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공허함이 있고 thirst,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술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살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문제든지 경제적인 게 문제든지 건강이 문제든지 가족이 문제든지 다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허함, 갈증,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숙생같이 하숙생은 쉼이 없어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러다가 나그네같이 벌거숭이같이 그냥 살다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들어도 좋으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하겠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까 헤어지는 게 아픔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명확하게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공허함을 그래서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는 곳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수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영원히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장입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입니까? 아니에요. 또한 그분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숙생들 같은 저 여러분, 하숙생들은 집이 아니죠, 여기가요. 그래서 고아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해요. 집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아가십니까? 그냥 외롭게? 그분을 만나시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54이거든요. 참 어저께 그 생각하는데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54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다시 만날 걸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분은 그 아버지께로도 인도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벌거숭이가 같은 인생, 그렇죠?
결국 아무리 일해봤자 결국에 옷 한 벌 딱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일 많이 해봤자 옷 딱 한 벌 입고 가요. 더 입고 가면은 누가 그 무덤 파요. 여러분 무덤 반드시 팝니다. 뭐 그만한 이만한 금괴짝 하나 들고 관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팝니다. 누가 봐도. 예. 자식들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내 허무한 인생을 내 마음속에 부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Abundant, abundant.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인생의 그러므로 목표를 주시고 분명한 행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름 아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인간이에요. 그분만 역사에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인간. 여러분 아시겠죠? 적당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 인간이세요. Godman. 전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Godman.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왜 오셨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그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뭘까요? 우리의 깨어진 공허한 목마른 고통 아픔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부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요. 그것이 진리이고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어렵고 목마르고 그냥 하숙생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왜 공허한지 왜 목마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Infinitely 사랑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까 그 노래 했죠? 우리 하나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아픔과 공허함과 갈증과 미안과 미움과 원망을 다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냥 다 담당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구 가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분한테 다 맡겨도 돼요. 오늘 그러셔도 돼요. 이 모든 문제는 근데 고통도 아픔도 공허함도 갈증도 미움도 원망도 욕심도 허영도 이 모든 문제는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죄. 그게 다 망가뜨려놓고 다 깨뜨려놓고 다 허영되게 만들고 다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죄의 열매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마더 트리사도 죄인이고 빌리 그램 목사님도 죄인이고요. 다음 트럼프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마치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하면은 가서 형을 치러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우리가 모든 지금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즉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안 미워하는데. 아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잊고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는 뭡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인간 예수가 원수인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원수인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원수인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영어로 할 때도. 이분이 하나님 인간 예수신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원수인데 사랑하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가 대신 사망하신 것이 기독교의 스토리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빛을 대신 치러주신 분. 우리 어차피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오늘 여기서 치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치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는데 기독교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 인간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만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What separates Christianity from everything else is the resurrection.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러버렸으니까 자기 죽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 여러분 죽어야 되거든요. 저도 죽어야 되고. 그 사망을 패해버리셨어요.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망을 사극으로 치면 패비시켜버렸어요. 패비가 됐어요, 사망이.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장인가요? 우리 예수님? 사기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마지막 한 피스가 더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토리에는 그분이 이제 곧 그분이 곧 다시 오십니다. Literally 다시 오십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왜 셀러브레이트 하죠? 2000년 동안 그 하나님 예수 인간 예수가 오신 것을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모든 그 불의.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죠? 150만 명이 촛불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 토요일 날이요. 1.5 million people had a demonstration to asking president to step down. 지금 미국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고 난리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면 다 갚으십니다.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도 갚아야 되고요. 도널드 트럼프도 갚아야 되고요. 박 대통령도 갚아야 되고 우리 다 갚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분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그분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이 그림 아시죠? 유명한 그림. 이게 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인데 문 고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은 여러분이 열으셔야 돼요. 네. 이 공허함, 이 갈증, 이 하숙생과 같은 이 벌거숭이와 같은 인생, 이 아픔, 네, 다 그분한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I want to just go back to English just for a moment and we're going to pray. You know, if you invite him into your life, he's going to be your movie. He's going to be the song that you're going to be singing and living. And the amazing thought is, according to the scripture, Bible, he photographed you long time ago. Oh, Jun. Before your phone, he photographed you. In fact, he photographed you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hy? Because he loves you. And he is knocking at the door, inviting you to come into your life. Would you do that? We've been praying that you would. Would you begin to walk with him? Would you receive him as Lord and Savior and King? Okay. Can you just gently bow your heads? Okay. I want to just pray for you.